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이 두띠들은 진짜 웬만하면 만나지 마라. 그런 띠들이 있을까요? 이제 요즘에 이제 시국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잖아요. 그럼 이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뭘 해도 안 돼.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쓰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지리지도 볶이 없는 거는 돈뿐만이 아니라요. 아프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기운이 빠지고 뭐 하는 일이 안 되는 띠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고요. 이제 어떤 동업을 하거나 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 직원을 쓰거나 뭐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쥐띠는 말띠하고 닭띠가 좀안 좋아요. 그리고 소띠는 용띠. 그리고 범띠는 뱀띠. 그래서 범띠나 뱀띠 이렇게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안 좋거나 내가 자꾸 다치거나 가다가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나고 뭐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거 보면 상대방이 띠를 물어보잖아. 몇 살이야? 하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. 토끼띠는 닭띠하고 용띠가 안 맞아요. 예, 닭띠, 용띠. 그다음에 용띠 같은 경우는 소띠하고 토끼띠. 예, 소띠하고 토끼띠고 보통 이제 우리가 관제 같은 거 걸리잖아요. 재판을 하면 100% 다 이긴다고 그러면 판사하고 저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어디 변호사가 이거는 100% 다 이깁니다. 승소합니다. 그런데 딱 깨져갖고 얼마가 내가 좀 힘이 들때 보면 판사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. 꼭 이렇게 띠가 이렇게 안 좋은 띠예요. 그래서 그것도 보면 무시를 좀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.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, 네네. 선생님께도. 근데 뭐 직원들이나 말썽 피우는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 뽑을 때도 이런 게 조금 도움이 그렇죠. 되죠. 예. 뱀띠 같은 경우에는 돼지하고 범인데 건설에서 하시는 분이 정말 힘들게 해서 뭐를 하나 주려고 이제 좀 이렇게 했어요. 이제 막 초짜예요. 근데 사고가 났어. 직원이. 사람이, 한 사람이 다치면 굉장히 오너, 이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사고 난 사람 이렇게 띠를 보면 이렇게 걸려 있어요. 예. 또 저희 이렇게 신도들 중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업원 언니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고 부러지고 해서 소송에 걸려온 거 보면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뭐 돈을 더 달라, 합의금을 달라, 그렇게 해서 걸려있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띠가 안 맞아. 아까 제가 뱀띠는 돼지하고 범이라 그랬죠? 말띠는 쥐띠하고 토끼띠입니다. 그리고 양띠는 개띠. 그다음에 원숭이는 돼지띠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닭띠는 개띠고요. 개띠는 용하고 양. 그다음에 돼지는 뱀하고 원숭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지금 다들 힘든데 뭐 어떤 식당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할때 직원을 뽑으실 때 아니면 뭐를 계획을 하실 때뭐 요런 거를 좀 겸해서 보신다 그러면 좀안 보시는 것보다는 보시는데 좀 나을 것 같아요. 주의를 해보고 그죠? 그럼요. 걸릴 사람 걸려라 이거죠? 예,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거지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